구장을 찾아주신 그 어린이 팬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선수들 또한 수고를 했고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 항상 문제 해법의 단초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더 매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우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 과정에 상당히 충실하고 항상 그 긴장감 놓치지 않고 후배들을 독려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고참 선수거든요. 그래서 상우기가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사이드 쪽에서 크로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좌우측 크로싱에 대한 방어책으로 시스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성공했다고 볼수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선수 자신들이 그런 전술 변화를 깨야 할때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소화해준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만족은 곧 쇠퇴다. 그 안주하는 순간 몰락한다.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될그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자신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을 거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 결과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과정 중에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항상 ING형으로서 발전적인 부분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부분에 중요한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제 시점으로 하나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기분 좋고요. 일단 제가 5경기 무실점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좀 많이 떨쳐진 것 같고, 이제 하나로 이제 저희 선수들을 이제 다른 게임 신경 쓰지 말고 한 게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3연승 예, 또 6경기 무패가 또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배경 같은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아직 3분의 1도 안 지났고 시즌이 40몇 경기 중에서 이제 집중력이 이제 최고 우선적으로 뽑는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코스는 일단 알지 못했고요. 그 까이키 선수 스타일을 비디오 보면서 좀몇번 봤는데, 그 스타일을 좀 많이 파악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적중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저희 선수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비수들 잘 이끌었기보다도 이제 수비수들 전체적으로 조직력 같은 것들 훈련도 많이 하고 하나같이 하나로 이제 많이 움직임 이제 경기 운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호흡이 맞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실점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